나훈아 닮은 꼴 연예인들 근황과 2019년 나훈아 청춘의 개인 하반기 공연 일정과 예매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방구석 예능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채널에서 떡상을 달리고 있는 인기 동영상 더불어 구독도 늘고 있는 나훈아 디너쇼 에피소드 담배 피우다가 걸려서 혼났습니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여 나훈아 형님 시리즈 2탄으로 나훈아 닮은 꼴 연예인들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인기 가수와 비슷한 외모로 노래하고 따라하는 연예인들을 보통 모창 가수, 이미테이션 가수, 짝퉁 가수, 닮은 꼴 가수라 부르는데요. 주용필, 방쉬리, 태진아, 싸이 짝퉁 싸이오도 있는데요. 이들은 인기 스타들의 닮은 꼴에 저렴한 출연료로 밤무대나 지방 행사, 최순잔씨 위주로 많이 출연합니다. 당연 최고의 트로트 황제, 인기 가왕, 나훈아 선생님을 따라하는 모창 가수들도 몇 분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너훈아, 본명은 김갑순씨, 나훈아 모창 가수로 30년 넘게 각종 행사와 밤무대에서 출연했는데요. 생김새도 거의 비슷하고 노래도 잘 불러요. 사실 그도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게 트로트 가수의 꿈을 안고 집에 있는 손까지 팔아서 냈던 1집 앨범이 망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모창 가수의 길을 선택한 분인데 안타깝게도 2014년에 가난 투병으로 향년 57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나훈아, 본명은 박승창씨. 이분은 돌아가신 너훈아의 계보를 이어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너훈아씨에 비해 나훈아 선생님과 생긴 건 좀 덜 닮았으나 노래는 아주 잘 따라 불러서 2013년에 나훈아 모창 프레이드 디너 콘서트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했는데요. 와, 사람들 기다리는 표정 좀 보세요. 아주 기대에 가득 차 있죠. 1990년대 초 SBS 나훈아 모창대회에서 나훈아 제추어상을 받았고 심사위원이셨던 나훈아 선생님도 칭찬할 만큼 본인과 흡사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인간극장 출연, 그리고 미국 일본 교인사회 초청 디너쇼와 콘서트에 출연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외국에서는 진짜 나훈아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흡사하게 노래를 불렀죠. 그 역시도 사연이 있는데 부산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정식 앨범을 냈다가 말아먹고 노숙자 생활을 할 정도로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웠는데 나훈아 선배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모창 가수 40년 만에 자신의 신곡 갑수기와 을수기를 발표하고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그맨 정태호씨 네, 나훈아 씨도. 모창 가수는 아닌데 나훈아 씨 흉내를 잘 내요. 처음 개그 콘서트에 봉숭아학당에 나와서 막 바지 내리려고 하면서 지금부터 5분만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막 그렇게 따라할 때 얼마나 웃기든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정태호 씨는 나훈아 선생님과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좀 귀엽게 생긴 이미지잖아요. 노래보다는 말투와 제스처가 많이 비슷하죠. 코믹스럽고. 지금도 개콘이나 여러 방송 프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훈아 닮은 꼴 세 분의 연예인 근황을 알아봤는데요. 나훈아 공연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훈아 선생님께서 사실 자기를 따라하고 모창하는 걸 그리 썩 좋아하시진 않았는데 모창 가수들도 저마다 다들 사연이 있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후배 모창 가수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다 하네. 또 나훈아 조용필 같은 스타들은 행사를 안 뛰니까 지방 공연이나 최순잔치는 모창 가수들이 대신 가서 위로를 해주고 여흥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후배 가수들을 불러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셨죠.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좀 짜장면에 소주 한 잔이면 딱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한번. 그리고 2019년 나훈아 청춘 후 개인 하반기 투어 공연이 10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강릉, 광주, 천안이 티켓 예매 오픈되자마자 3분에서 8분 사이에 전석 매진이 됐고요. 10월 1일부터 안동, 창원, 제주, 서울 앵콜, 진주, 인천 공연에 티켓 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무나 공연 예매는 경쟁자들이 아주 많아서 쉽지 않잖아요. 예매 성공을 위한 꿀팁을 드리자면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혼자서 티켓 예매를 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휴대폰 앱에서 클릭질을 막 해가지고 예매 버튼을 많이 누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요. 9시 50분부터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딱 10시 오픈하기 전에 한 5분 전부터 막 누르고 있다 보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당첨되면은 당첨된 분한테 술 한잔 사주고 표 받으면 되잖아요. 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티켓 예매도 아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훈아 청춘 어게인 하반기 투어 예매 링크는 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닮은 꼴 모창 가수들을 조롱하지 마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나훈아 청춘 어게인 하반기 투어 공연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감독 TV